안녕하세요. 오늘은 이 아웃도어 간편식 시리즈 중에 물만 부어 바로 먹는 이 밥 시리즈 3종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솔직히 마트 갈 때마다 이 제품을 굉장히 많이 봐가지고 이게 가능한가? 라는 생각이 좀 들긴 했어요. 왜냐면 여기 보시면 그냥 물만 부어서 바로 먹는데 밥이 된다고 나와 있어요. 이게 뭐 끓이는 것도 아니고 그냥 뜨거운 물을 부으면 된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과연 가능한지 한번 테스트도 해보면서 그럼 맛이 얼마나 좋을지 그것도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종류, 카레밥과 곤드레 비빔밥과 그리고 고추장 비빔밥입니다. 세 가지를 뜯어볼 건데요. 이게 뜯으실 때 좀 주의하셔야 되는 게 여기 이렇게 뜯으실 수 있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요 위쪽에 여기 이렇게 잡아당겨가지고 뜯으실 수 있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처음에는 이 꼭 이 위를 뜯으셔야 됩니다. 만약에 이 밑에 부분을 뜯으시면 무슨 문제가 있냐면 여기 지퍼가 있거든요. 이렇게 안쪽에 보시면 여기 짚락이 달려 있어요. 이게 왜 있냐면은 이 안쪽에 지금 지퍼백이 있는데 뜨거운 물을 부으신 다음에 이걸 다시 닫으셔야 돼요. 근데 이 밑에 걸 뜯어버리시면은 이 지퍼락 부분이 같이 날아가 버리거든요. 그래서 닫을 수가 없어요. 이거는 약간 조금 패키지를 좀 개선해야 되지 않나. 맨 처음에 요거부터 열어보겠습니다. 안에 보시면 고추장 소스가 들어있네요. 참기름이 들어있고요. 선도 유지제, 숟가락까지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안쪽에는 이렇게 포장이 오픈되어 있습니다. 곤드레 비빔밥 같은 경우에는 안에 된장 소스, 참기름 아주 그냥 단호하네요. 곤드레 말린 나물이 좀 있는, 안 보이실 텐데 밥을 보시면 이게 생쌀 같지는 않고요. 밥을 한번 익혔다가 말린 것 같아요. 카레도 열어보겠습니다. 카레는 아무것도 없어요. 카레는 그냥 이 산도유지제 이거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안에 고기 이런 게 다 건조되어 있는 상태고 뜨거운 물을 좀 부어보겠습니다. 물은 한 110ml가 들어간다고 하네요. 이렇게 해서 세 가지를 부어주고 아까 여기 보시면 짚락이 있다 그랬잖아요. 이걸 이렇게 닫아주시면 돼요. 이 상태로 물을 부으셔가지고 15분을 기다리셔야 돼요. 어떤 컨셉을 가지고 태어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맛있으면 저는 15분 기다릴 수 있겠지만 15분 동안 해먹을 수 있는 요리가 굉장히 많거든요. 제 기준으로는 기다리는 시간이 좀 길어요. 제가 5분 정도면 이런 긴 장황한 설명을 전혀 안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5분은 기다릴 수 있거든요. 15분은 다른 문제죠. 다른 문제입니다. 네, 일단은 기다려보도록 하죠. 자, 드디어 15분이 지났습니다. 저는 확실히 하나를 알게 됐어요. 15분은 너무나 긴 시간이고 저는 바깥에서 이걸 기다릴 수가 없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이제 남은 건 맛밖에 없어요. 확인을 해보죠. 자, 고추장 비빔밥. 플라스틱 숟가락으로 먹으면 너무 맛 없으니까 밥은 다 익었어요. 오, 김이 나네. 주제에 밥은 다 익은 것 같네요. 여기다가 소스를 한번 넣어볼게요. 참기름하고 고추장 소스를 넣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해놓고 지금 너무 뜨거울 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 나머지 것도 해볼게요. 자, 마지막에 여기 이렇게 뜯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 드렸지만 이거를 처음부터 이렇게 뜯으시면 이 지퍼가 날아가기 때문에 이거 계속 연 상태로 조리를 하셔야 돼서 밥이 안 익거든요. 그러면 된장 소스, 뭐 고기나 이런 건 전혀 없고요. 약간 채식 느낌이네요. 자, 이것도 됐고 마지막 이제 카레 한번 뜯어볼까요? 오, 고기가 많이 들었어요. 이게 제일 완성도가 높은 것 같아요. 그냥 딱 봤을 때는. 그리고 되게 이게 제일 간편하긴 간편해요. 아무것도 안 넣어도 되니까. 자, 이렇게 세 개가 다 완성이 됐습니다. 맛이 어떨지 한번 보고 총평을 한번 해볼게요. 되게 그럴듯해 보입니다. 생각이 바뀌었어요. 15분을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딱 먹었을 때 뭔가 굉장한 막 우와 막 이런 건 아닌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뜨거운 물만 내가 구할 수 있다. 근데 내가 이걸 들고 있다. 15분 기다리겠습니다. 일단 저는 밥이 굉장히 형편없을 줄 알았거든요. 아주 괜찮은 편입니다. 그리고 고추장도 굉장히 매운 것도 아니고 짠맛도 적절하고 밸런스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물도 딱 절취선에만 맞춰서 넣어주시면 딱 적당하게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이제 곤드레 밥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담백한 맛을 좋아하시는 분들, 그리고 채식을 하시는 분들은 충분히 드실 수 있을 만한 그런 맛이에요. 간이 되게 짜지도 않고 적당한 멜로 쓴 것 같아. 된장 향도 충분히 나서 그 된장찌개에 밥 말아 먹는 듯한 느낌이 납니다. 살짝. 마지막으로 이제 카레죠. 일단 카레 향은 그냥 여러분이 아시는 그 3분 카레예요. 딱 그 향기예요. 이건 되게 제 취향인 것 같아요. 드라이 커리 수준의 그런 커리 느낌이 들고요. 그냥 3분 카레 좋아하시는 분들 드시기에는 굉장히 적절한 것 같아요. 사실 요거 세 개는 순위를 나누기도 좀 애매합니다. 왜냐면 각각의 다 개성이 확실하고 각각의 맛의 장점이 다 있거든요. 컵라면 끓이는 정도의 뜨거운 물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제가 살펴봤지만 쌀도 다 익은 상태로 나오기 때문에 충분하다. 그리고 맛도 굉장히 준수한 편이에요. 그래서 이제 좀 있으면 가을인데 등산 많이 하기 시작하시잖아요. 그때 판포개식 넣어가시고 요 세 가지를 외국 나가실 때 사셔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이건 다 건조된 식품이라서 뭐 검역에 걸릴 이유도 없을 것 같고, 이 오늘 리뷰한 세 제품 다 만족스럽게 먹었습니다. 저는 이거 애매해가지고 안 사신 분들이 꽤 많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과연 될까? 이게 뭐 맛있겠어? 이렇게 했는데 저도 그런 생각을 거의 한 6개월을 가지다가 이걸 처음 산 거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괜찮아요. 생각보다 괜찮아서 한번 도전하실 분들은 도전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총평을 내리자면은 15분을 기다릴만 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조금 더 신선하고 재밌는 흥미로운 제품들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